이번에는 오메가가 잘하고 있는 것들에 관심을 좀 줘보겠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오메가는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거는 다 가진 브랜드죠. 오메가의 대표 라인업인 스피드마스터, 시마스터, 양대산맥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안 좋아할 남자가 없죠. 먼저 스피드마스터는 문워치, 즉 최초로 달에 간 시계입니다. 제가 예전에 영화 속 시계 이야기 영상에서 스피드마스터가 우주시계로 채택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롤렉스의 코스모그래프, 지금은 데이토나죠. 크로노그래프와 같이 나사의 혹독한 테스트를 거쳤을 때 롤렉스는 고온에서 크로노그래프 초침이 녹아서 탈락한 반면 스피드마스터는 모든 테스트를 무사히 통과하고 영광스러운 문워치의 타이틀을 얻어냈죠. 스피드마스터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는 그냥 자동차 경주에서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레이싱 시계였는데요. 반면 롤렉스의 코스모그래프는 이름부터가 우주를 뜻하는 우주 탐사 시계로 채택되기 위해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걸 보면 얼만큼 나사의 테스트가 혹독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오메가의 시계가 평소에 얼마나 튼튼한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007 시계 시마스터. 제가 오메가에 대한 험담을 좀 했을 때 제임스 본드 시계 디자인이 너무 계속 바뀐다고 불평을 했었는데요. 사실 안 바뀌었어도 불평을 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시계를 기대하는 재미도 있잖아요. 최초의 본드 시계는 롤렉스의 서브마리너였죠. 그 외에도 다양한 시계 브랜드를 거치다가 피어스 브로즈넌 때부터 오메가와 공식적으로 협업을 이어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단순히 오메가의 마케팅 로비 결과가 아니고 영화 제작진 측에서 먼저 오메가를 선택했어요. 제임스 본드가 해군 장교 출신이고 속해 있는 첩보기관이 영국의 기관이기 때문인데요. 세계 1차,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오메가만큼 영국의 밀리터리 역사와 근접한 연을 맺었던 브랜드가 없죠. 제임스 본드가 오메가를 차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오메가는 픽션과 논픽션을 넘나들면서 문화적 시대정신을 같이 공유하고 인류의 역사의 자리에서 함께한 브랜드라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데요. 이런 브랜드가 또 있나 싶습니다. 또 기술력 하면 오메가죠. 1932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모든 올림픽에서 공식 타임키퍼를 했고요. 세이코도 5번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 외 다른 브랜드는 없어요. 스포츠 타임키핑이 단순히 시계만 협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모든 경기에 공식 시간을 기록하는 거라 종목에 따라 특화된 계측 장비가 필요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전자계측 수단을 발명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1967년에 수영 종목을 위해서 오메가가 만든 터치패드 형식 계측기는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947년에는 세계 최초로 손목시계에 특화된 뚜루비용을 만들었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건 근 100년간의 시계 무브먼트 역사 중 가장 큰 혁신으로 여겨지는 코엑시얼 탈진기입니다. 기계식 시계의 심장격인 이 탈진기는 1754년에 발명된 그대로 지금까지 쓰여지고 있는데요. 250년 만에 처음으로 이 탈진기를 개선한 사례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부품 간의 마찰을 대폭 줄여줘서 무브먼트의 오버홀 주기를 크게 늘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코엑시얼 이스케이프먼트 자체를 만든 게 오메가는 아니고요. 영국의 프리랜서 시계 장인 조지 대니얼스가 1970년대에 개발을 하고 다양한 브랜드에 홍보를 했는데 도입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심지어 파텍 필립도 여러 번 시도를 했다가 결국은 포기를 했지만 오메가가 1999년에 이 코엑시얼 탈진기를 처음 도입하고 지금까지도 단계적으로 꾸준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처음에는 이미 존재했던 무브먼트에 탈진기만 바꾸는 식으로 했었는데요. 지금은 애초에 아예 탈진기를 중심으로 제작된 인하우스 무브먼트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메가는 세라골드나 리퀴드 메탈처럼 새로운 소재 개발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죠. 최상의 퀄리티, 하지만 접근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대. 누가 저보고 고급 시계를 추천해달라고 하면 물론 그 사람의 성격과 취향을 먼저 봐야겠지만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오메가를 가장 먼저 추천합니다. 이 정도 브랜드 역사와 인지도와 혁신, 디자인, 만듦새 이걸 다 갖췄는데 가격까지 착한 시계가 또 어딨나요? 오메가 사세요. 두 번 사세요. 오늘은 오메가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들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물론 답답한 구석이나 단점도 없지 않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실컷 험담을 해봤고요. 보시는 분들은 오메가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We'll be right back.